이상화 시인의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는 그 일제 강점기인 1926년도에 발표가 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고 온 한반도가 그 먹구름에 쌓여 있던 암울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시인데요.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라 빼앗긴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또 막 3.1 만세 운동도 또 시도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해방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 한반도 땅이 이 식민지 사회가 점점 정착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이게 깊이 드리워져 있던 그 현실을 노래한 게 바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의 시작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었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시의 표현이 한편으로는 그 조국 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인식, 그래서 참 아픈 가슴으로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반드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 이런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라는 거, 제가 그 설명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 시를 찾아가지고 읽게 된 거는 어느 권사님이 제게 보내준 메일 때문이었는데요. 이 메일 안에 왜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그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다룬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는 그 영화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영적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 큰 도전을 받았고 싸우고 죽이는 영화를 제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습니다. 이후에 소장용을 사서 몇 번을 더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몇 년 전 영화지만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기억났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처럼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귀한 말씀의 금으로 영적 독립군과 의용군들을 모아주시고 훈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면 나이, 건강 등을 핑계대며 이제 민방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낼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도 빼앗긴 하나님 나라에 봄이 오도록 작지만 소박하지만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이 진솔한 이 권사님의 편지가 제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검색해가지고 찾아 읽었느냐 하면은 그 편지 안에 권사님이 이제 이 시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이 시를 읽어보고 또 이 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들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분의 그 해설 한 대목에서 꼭 그 사무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을 해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남에게 강제로 국토를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국토를 회복시킬 봄은 찾아온다는 식으로 시리와 희망을 교차시키고 있는 것이다. 빼앗긴 국토에 대한 상실감에서 빚어진 영탄과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가락이 힘차고 거센 격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저는 이 대목이요. 한편으로는 빼앗긴 국토에 대한 상실감으로 빚어진 한탄.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이 이 시가 품고 있는 그런 정서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읽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의 흐름을 제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우리들의 이 죄악에 대한 자각과 회개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무능하고 부패했던 요약인 왕과 또 타락했던 그 당시 기성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지른 죄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범한 두 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죄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그 침략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뭘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시려면요, 그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삼손은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이신 사명을 가졌는데 그저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한테 놀아나가지고 그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사기 16장을 보니까요, 그렇게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삼손을 잡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삼손을 붙잡아 놓고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는 이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여러분 그 고대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그 고대 전쟁은 신들 간의 그 대리 전쟁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패배한 저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와요. 그 무능함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저 같은 목사나 성도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패배한 신처럼 여기게 만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부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 처박아 두는 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여호와다. 힘도 못 쓰는 여호와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저는 모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대환란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이 환란을 피하려면 피지로 가요. 피지.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려 400명이 그거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걸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뭐 요즘에 이런 교회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뭐 한두 건입니까? 어지간한 경우는 면역이 생겨서 그냥 마음만 아픈데 그날은 마음이 제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예배 중인 것 같은데요. 누가 몰래 이제 그거를 이제 찍은 걸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 여자 목사가 예배 중에 막 엄청나게 그 격분된 목소리로 얼마나 더 센지, 어느, 어느,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그래가지고는 막 세상에 뺨을 때리는데요. 막 양쪽 뺨을 막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후려치고, 그리고는 막 머리채를 휘잡아가지고 막 바닥에 내팽겨치고, 더 웃기는 거는 가위 가져와, 가위. 그래서 그 여성도 머리를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타작마당은 딴 게 아니에요. 뺨 때리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김집사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뺨을 때리고, 더 나쁜 거는요, 가족 간에 그거를 시켜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청소년 딸하고 엄마를 불러내가지고 서로를 때려서 그게 망설이니까 막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그 어린애가 자기 엄마 뺨을 막 무섭게 그렇게 때리는데, 전문가가 그거를 해석하면서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걸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계속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프로를 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야, 그 성경이 그런 저질 같은 내용이 있었는 거구나. 그 하나님 그거 완전 저질 아니야? 제가 왜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이 너무 눈물나게 부러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러 죽겠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온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이 부럽지 않으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조롱해가지고 그 귀한 성물을 그 잡신들의 창고에다 그냥 집어 던지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에서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창고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번민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밀려오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다니엘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벨론의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다니엘이 그걸 풀어주는데, 다니엘이 그걸 푸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똑똑해서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왕이시여,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를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 그거를 반복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그 만만하게 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게 만만히 볼 신이 아니네.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건 상식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을. 없는 사람에게 십시일반해가지고 청크를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가지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를 위해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 되면은 드림센터 엘리베이터 그거 장애인들에게 양보하자는 거 교회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나는 못 타게 하고 장애인만 타게 하느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분 계시나요? 그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그 평판을 회복하려면 이런 상식이 통하도록 하면 돼요. 제가 어제 그 특새 마지막 날 이런 면에서 내 작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번 특새는 막 유난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진짜 너무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막 마지막 날 잔치하느라고 이제 그 떡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간식하라고 헌금을 많이 주셔가지고 7,000명분을 했어요. 7,000명분. 이거는 막 엄청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은혜 받으면 배도 고파가지고 두 개 갖고 가는 분도 계시거든. 이건 막 넉넉하게 7,000명분을 했는데, 아, 그날 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석하신 분이 7,000명이 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또 이게 또 그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갔더니 떡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게 시험에 들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광고를 한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랬는데 여기 가족이 뭐 네 식구, 다섯 식구 많이 오시는 분들은 떡 하나씩만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 이걸 나누자 그러고 광고는 해놓고 오후에 막, 아, 오전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야, 이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떡 앞에는 장사가 없대는데 그 과연 양보할까 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보고가 너무 저를 기쁘게 했어요. 그날 진짜 아름다운 양보가 이루어져가지고요,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교역자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는 세 식구인데 두 개만 주세요. 우리는 네 식구인데 세 개만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5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나 그렇게 들었다. 지금 다니엘이 인정받는 게 뭐예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그런 지혜로운 다니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비결이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들었다. 우리 뭘 회복해야 됩니까? 막 목사가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목소리도 좋고 막 찬양도 막 성악가처럼 하고, 뭐 제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열거를 했는데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향해서 근데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벗어나려면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약자를 도와주고, 그 상식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다니엘처럼 참 지혜로워 이 혼란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댄다. 이게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이게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저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범한 죄예요. 1장 3절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다 잡아간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유능한 그 똑똑한 하나님의 어린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제가 그 구절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겪었던 수모가 생각이 나니까요, 시편 137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도다. 우리로 치면 그 예수 잘 믿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끌려가가지고 그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너 그 교회에서 배운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 왜 그 하나님 노래 있잖아, 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 귀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런 슬픈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누굽니까? 지도자 요약임 때문 아닙니까? 타락한 기성세대 그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청소년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걸.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쩔도록 만든 그 주범이 누구냐고요. 저희 때만 해도요, 저도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한다 그래서 갔더니 막걸리를 돌리더라고요. 이런 사발에다가 쫙 돌리길래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말했죠. 저 술 못 마시는데요. 딱 이야기가, 네 교회 다니는구나. 그랬다 그랬죠.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는데. 욕은 많이 먹었지만요. 그 다음에 그 이런 과 모임 이런 데 가면은 다 찬수제는 술 주지 마라. 쟤 술 안 먹는다. 그냥 인정해 주던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요, 나 술 못 마시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니? 이게 조금의 과장도 없는 현실 대학교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이 잘못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는 그냥 말만 잘하는 탐욕으로 그냥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게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일등주의.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 것들도 다 그런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간대잖아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지금 그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 어떻게 해서든 그 지금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공을 향한 그 타오르는 목마름. 그런가 하면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요, 이 거대한 바벨론 사회에서 참 어리석다 싶은 사람이 그 자동차 처음 운전하면서 뒤에다가 초보 운전 뭐 이거 붙이는 사람이 난 참 그 공연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말이에요, 그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분위기에서 그게 초보 운전이 필요한 거지. 초보 운전 갖다 붙이면 더 위험해요. 아, 저 골치 아프게 운전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지르려고 막 싹싹 가는 게 이 사회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끔찍한 청소년들의 지금 성적인 일탈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그 기사 보셨나요? 머리 기사가 이렇더라고요. 여고생의 술 먹이고 성폭행 방치 사망 점점점 10대 2명 영장. 저는요, 그 뭐 내용 뭐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17살짜리 그 어린애가 우리 교회의 17살짜리를 보면은 에이 아직 에 그 어린애가 어떻게 술 먹여가지고 성폭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맨날 보고 듣고 인터넷 들어가면은 음란 그 동영상 그 누가 만드는데요? 돈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짐승도 아니고 온 인터넷을 그냥 그런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은 그 핸드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이런 썩어빠진 바벨론 사회가 그런 애들을 양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어제 저는 특새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가득 정말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그거를 보니까, 그리고 첫날 월요일 날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홈페이지가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편으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를 감격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일부터 얘들이 또 세상에 나가 겪어야 될 그 끔찍한 유혹들, 그 깨끗한 순결한 흰옷 입고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냥 흙탕물을 끼얹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유혹이 많은 이 바벨론 땅을 저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회개 중에 강력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쪽 면을 생각하면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오는가? 도저히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을 가지고 그런 시를 쓰고 있는 이상화 시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꿈꾸는 또 다른 한편에 결의가 뭐라고요? 반드시 빼앗긴 덜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의가 그 시 속에 있다면, 우리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바로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비록 이렇게 비참한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바벨론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운 짓을 우리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복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는다. 이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다가 불쑥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빼앗긴 데려도 보면 오는가에 나오는 그 독립군,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독립군들은 뭐가 자기들을 만드는 에너지였습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의지력, 반드시 내가 되찾고야 말겠다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동력이었다면 우리는 좀 달라요.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동력은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떤 거룩 선한 마음으로, 의지력으로가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의 하나님 이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내내 살펴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포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급했던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여자한테, 여자와 놀아나다가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삼손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결론을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비참한 두 눈 뽑히고 묶여 맷돌 돌리는 그 실패한 그 현장에서 결국은 삼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야 말도록 만드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했던 이 말이요, 도우시는 분이 전능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디 무얼러라는 분이 했던 이 말,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불신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앤디류 머레이가 한 이 말, 철저히 절망하고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된다. 이 모든 명언을 톨스토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시를 읽으며 그렇게 절망만 노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인은 회복을 향한 꿈,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저지른 죄악으로 절망 구덩이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이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이 대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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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대안이 뭐라고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더럽고 타락한 이사야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땅처럼 눈을 열어보면 온통 더러운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 시대를 바라보니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는 도다. 우리 그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처럼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못 누린다 하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작은 우리 한 주 내내 그거 누린 거 아닙니까? 석 주 전에 성대 결절로 이거 11월 달로 미루어야 되나? 그렇게 좌절하며 병은 복도에 앉아 있던 이 미련한 저를 향하여 한 주 내내 월요일날 막 이렇게 그냥 새벽에 소리 질러대는데, 화요일날 소리가 더 맑아지고 화요일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수요일, 목요일 어제 드디어 목이 이제 저 한계가 왔나 했더니 딱 자고 아침이 됐는데 주일날 지난주 이 시간보다도 더 맑은 소리로 설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 이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을 향하여 머리로만 생각만 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번 특새 월요일 첫날 첫 시간 첫 말씀을 오늘
설교 맨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 특송을 하는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확 꽂혔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특세 첫날 말씀드렸죠? 우격다짐으로는 그 화려한 길, 넓은 길, 그 매력적인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못 갑니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가지고 그냥 꼬지식하고 그냥 답답한 그 원칙만 가지고 그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자기 마누라 말고는 뭐 다른 여자 얼굴 한번 주는 것도 그냥 막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그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뭔 재미로 세상 살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은 이사야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격다짐으로 그 좁은 길이 걸어가지던가요? 여러분,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사야가 경험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저 맑은 새소리 그 들리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 그러는데 고지식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사단이 저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격하는 공격이 뭡니까? 더 키워라. 네 할 수 있잖아. 누려라. 대형교회 목사로서 누릴 게 얼마나 많으냐. 누리고 더 누려라. 매일마다 제게 부딪히는 공격이 이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10만 명으로 키우고 억대 연봉 받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비싼 고급차 타고 하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저 맑은 새소리, 영이 열린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세미한 주님의 위로하심, 이걸 맛보지 않고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맑은 새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우리 2절 찬양 부를 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며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2절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님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주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노래합니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두 갈래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수많은 신실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내 딸이 지금 저 세상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눈물 짓고 있는데, 누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까? 부모인 저입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빼앗긴 덜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회복을 향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날마다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이 땅을 저녁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아버지 능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자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길 속에서 높은 높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그 걸음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이 악한 바벨론 땅을 걸어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이 예배가 이번 한 주간을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길을 걷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는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